토건이 한번 붙여보자고. 덤벼라 덤벼. 정의 구현을 하겠다고. 이렇게 된 이상 계속 나쁜 놈으로 가야겠군. 어쩔 수 없어. 뭘로 가야 될까? 무슨 덱이지 저쪽에? 사적으로 가서 고통을 줄까? 무양심 돌량. 패배한다면 정의 구현이 되면서 내가 쓰러지면서 악당을 물리치는 좋은 그림을 만들 수 있어. 착한 엔딩. 하지만 언제나 선역이 이기는 엔딩은 재미없지. 저의 덱 중에서 제일 강한 폭격 꼬리 법사로 갑니다. 도적? 아 도적은 잘 모르는데. 뼈패를 당해보라! 참된 교육 들어간다고? 몇 급이야? 기름도적, 햄파도적, 또 무슨 도적 있죠? 그거 두 개밖에 없어. 어차피 카피 닌자겠지. 나의 꼬리 법사를 당해보아라. 간다! 마라지룡. 말리고스 도적? 아 말리고스 도적도 있구나. 그거 한번 해봤었는데. 카피 닌자들끼리 한번 붙어보자. 제 마법이 당신을 조각낼 거예요. 기습 안 죽죠? 아 칼로 숨통을 끊어주지. 어 무서워 도저. 근데 토금님 왜 정이죠? 토금님, 토금님 왜 정입니까? 정의인지 아닌지 너와 나의 운을 한번 시험해보겠다. 여기서 많이 맞는 사람이 나쁜 더 나쁜 놈이야. 알겠어. 간다! 간다! 핫! 야! 나쁜 놈! 이거 악마잖아 이거! 악랄한 녀석. 혼자서 극대했다. 봐셨죠? 저 폭격수 맞아. 정신나간 폭격수 맞아? 도적이 나쁜 녀석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정의 구현은 뭐... 좋습니다. 다음은 삼코구요. 일단은 내가 보여주겠다. 모두에게 증명하겠다. 증명 한번 해주시고 명치 명치 한번 쳐주시고. 제 마법이 당신을 조각낼 거예요. 반으로 반으로 조각낼 겁니다. 아니야 내 생각에 맹독이 있을 것 같아. 맹독. 우리 불꽃꼬리. 아 맹독 발라도 안 죽잖아. 아 이거 꼬리 나갔어야 되는데. 방금 나갔어야 됐네. 그럼 나갔으면 이번에 꼬리 데미지 4 데미지 주는 건데. 훈수 이상하게 두자고요? 훈수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훈수 없이 한지 오래야. 뭐죠? 암살? 이거 무슨 도적이야 근데? 이건 밧줄 도적이라고요? 야, 빨리 해줘. 언제 정의 구현해? 빨리 해줘. 아 빨리 해달라고 정의 구현. 그렇지 그거 때려 그냥. 두 스트림 순수 받는 거 아니야 이거? 혼절. 아 혼절이군요. 대단한 것도 아닌데. 박붐 실력붐 나왔구요. 잠깐 꼬리 한 대 맞아볼래? 꼬리 가자. 좋다. 이거 사실 꼬리 얘를 먼저 냈으면 신비한 지능까지 하면서 꼬리 4뎀 들어가는 건데. 다음은 오코니까 신비한 지능으로 딜 주고 비니치강이 각자 나가면 되겠다. 맹독. 어 죽으면 안 되는데. 아 못 죽이죠 4니까. 나이스 신비한 화살. 이렇게 된다면 꼬리 간다. 둘 이거 내고 그러면 0 되니까 팍팍 팍팍. 좋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역전할 게 없을 것이야. 말리고스든 뭐든 데스윙이든 뭐든 나와도 끝이라고. 맘가 절개 꼬리.
다음 정의의 수호자는 없는가? 누가 정의를 수호할 것인가? 정의는 죽었다. 신은 죽었어. 야우! 그 눈보다 더 못한데.